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문이 빵 터지는 엄마표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2강 배워볼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Only for half an hour 이라고 그랬어요. 자, hour이 1시간인데 half는 뭐예요? 절반이죠? 아하, 절반인데 1시간의 절반, 30분을 half an hour 이라고 합니다. 그냥 30 minutes 해도 되고 half an hour 해도 돼요. 근데 only for, 자, 시간 앞에 for가 왔어요. 동안이란 뜻이에요. 30분 동안만 봐야 돼. only야. only for half an hour 이라고 엄마가 딱 30분만 시간 제한을 두는 표현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아이가 I want to 동사, 저 뭐뭐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 want to watch.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습니까? TV. I want to watch TV. TV를 보고 싶어요. 자, 엄마가 뭐라 그러죠? 오늘의 제목으로 답하고 있어요. Only for half an hour. 30분만 봐야 돼. Only for 30 minutes. 30분 해도 되고, 1시간의 절반. half an hour 해도 됩니다. 둘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I want to watch cartoons. I want to watch TV라고 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떤 걸 보고 싶대요? 자, cartoon 하면 만화예요. 자, 만화를 보고 싶어요. I want to watch cartoons. I want to watch a movie. 뭐 영화를 한편 보고 싶어요. I want to watch cartoons. 만화 보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아이가 너무 가까이 앉았나 봐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고 있죠? Sit a little further. 자, far 그러면 멀리, 더 멀리. 비교급은 far에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어 자체가 변화를 해요. fare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urther. 멀리, far, 더 멀리. 비교급은 further입니다. 그런데 a little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멀리 앉으렴 이라는 표현이 sit a little further, sit a little further 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요. like this. 그래서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 아닙니다. 뭐뭐처럼, 마치 뭐뭐와 같이 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멀리 앉았어요. 엄마 이렇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Yes, that's good. 그래, 그거 좋아. Yeah, that's good. Sure, that's g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situation, 상황을 보겠습니다. Stop watching TV. 자, stop 다음에 동사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표현이에요. TV 이제 그만 봐 라고 엄마가 할 때는 stop watching TV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뭐라 그러죠? It's not done yet. 자, do 하다 did. 과거 했어요, done. 이미 했어요, 끝났어요 라는 것이 done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it's not이래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직 하고 있는데요. It's not done yet. 그래서 yet은 아직이란 뜻이죠. 아직 안 끝났어요. It's not done yet. 자, 그러면 그것까지만 봐야 된다. 그게 마지막이어야만 돼. That's the last one. That's the last one, oka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That's the last one. The last가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Okay, mom. 네, 엄마 알겠어요. 고분고분 말도 잘 듣네요. 자, 그 다음에 Is that your favorite, honey? 저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뭐 가장 좋아하는 색깔, favorite color, 가장 좋아하는 음식,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영화, favorite movie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자, 그냥 뒤에 명사를 생략해줘도 가장 좋아하는 것 자체가 favorite이에요. 그래서 Is that your favorite, honey? 저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Yes, it is. 네, 그래요.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It's the best one these days. It's the best. Good 좋아요. Better 더 좋아요. Best. 베스트예요. 뭡니까? 최상급이죠? 그럴 때는 항상 the를 붙여주세요. 오케이? The best one. 가장 좋은 최상의 거예요. 요즘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자, 요즘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ese days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yes, it is. 네,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is the best one these days. 요즘 하는 것들 중에는 최고더라고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표현들을 같이 쓸 수 있는지, 아이가 TV 볼 때 엄마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 좀 줄여줄래? Turn it down. Turn it down. 볼륨을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turn 시켜서 다운 시켜. 자, 그러면은 반대로 볼륨 좀 높여줄래? 볼륨 높여봐. 그럼 turn it up 하시면 되겠죠. 볼륨 낮춰봐. Turn it down. 볼륨 높여. Turn it up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뭐뭐 하지 마. 항상 don't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죠. 자, don't watch TV for too long. So fo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동안. 근데 too long. 자, too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요. long 길어요. too long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너무 오랫동안 이란 표현은 for too long 이에요. So don't watch TV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TV 보면 안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TV 앞에 누우면 안 되지. Don't lie down in front of the TV. Don't lie down. 자, lie는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바닥에 눕다 라는 뜻도 있어요. So don't lie down. So 이렇게 눕지 마. 누우면 안 돼. In front of 뭐뭐 앞에. So TV 앞에서 누우면 안 된다. Don't lie down in front of the TV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re sitting too close 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비동사 ing 뭐뭐 하고 있어. You're sitting. 너는 앉아 있어. 현재 진행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Too close. 2가 또 나왔네요. 부정의 뉘앙스가. 자, close는 가깝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부정의 뉘앙스가 들어가니까 너무 가까이 너가 앉아있구나라는 뜻이에요. You're sitting too close. You're sitting too close. 자, 반대말 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방금 했어요. Too close. 그럼 너무 멀어요. 뭐예요? Too far. 자, far 멀어요. 더 멀어요. 비교급 좀 불규칙하게 자기 멋대로 변한다 그랬죠? 자, 비교급 er 붙이는 거 아니야? 근데 far는 예외예요. further. 그래서 sit a little further. 조금 더 멀찍이 앉아. 라는 표현 오늘 본문에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힐러리 선생님의 한마디 볼게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연속극은 영어로 drama 하지 마시고 soap opera. soap opera? 이게 뭐지? 자, soap은 뭐예요? 비누죠. 비누 세제. opera. 그러면은 그 오페라를 상상하지 마시고 TV를 볼 때 주로 드라마를 주부나 좀 아줌마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세제나 비누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빗대어서 광고를 너무 많이 본다고 이거 무슨 비누 쇼 보는 거야 뭐야 라고 약간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TV 연속극 드라마 자체를 soap opera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 주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많이 광고가 비누 광고가 많았었구나. 그래서 드라마 라고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개중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바른 명칭은 soap opera구나. 이렇게 중요한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하 30분 half an hour TV 보는 것도 이렇게 좀 훈련시키고 멀리 앉아라 오랫동안 보면 안 된다 앞에서 누우면 안 되지 이런 좀 훈육의 표현들도 조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꼭 복습하셔서 이 모든 표현들을 꼭꼭꼭 여러분의 표현으로 알아두세요.